자, 그러면 배경에 대한 처리는 된것 같고, 이제 귀신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임이라고 했죠? 자, 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고스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고스트는 뭘까요? 동물, 사람, 판타지, 판타지에 있을까요?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죠. 자, 제가 봐둔 귀여운 고스트가 있는데, 설마 없나요? 이게 2.0에서는 있는데 3.0에서는 또 이미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0에서는 귀신이 있었는데, 아, 3.0에서는 고스트가 다른 고스트로 바뀌었네요.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더 찾아보고,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없으면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2.0에 있는 녀석이라서, 지금 3.0만 설치되신 분은 이거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얘가 쫓아가도 상관없는데, 저는 조금 더 현실성을 위해서 2.0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잠깐 2.0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2.0으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하고요.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고스트 1, 고스트 2, 이두개 이미지예요. 귀엽게 생겼고 오른쪽은 조금 무섭죠? 네, 근데 고스트 1번을 먼저 추가를 하고 얘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스프라이트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를 오른쪽 클릭하고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는 바로 이미지로 빼올 순 없어요. 그래서 추가된 스프라이트를 여기 모양에서 네. 어떤 파일은 바로 이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서 여기서 내 컴퓨터 저장하기도 되긴 하는데 지금 저장을 눌러보면 여기 뒤에 SVG 파일 형태로 되어 있죠? 네,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그 이미지 파일은 아니라서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용이 어렵고 여기 오른쪽 밑에 비트맵 이미지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이거를 클릭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네, 고스트 1.png라고 나오죠? 네, 여기서 저장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니까 아까 고스트 2번도 제가 쓴다고 했죠? 아, 여기서 하면 너무 많은 이미지가 나오니까 말고 네, 다시 여기 새로운 스프라이트 쪽에서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각각 이미지가 다 나오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고스트 2번을 누르고 확인.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고스트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모양을 누르고 네, 뭐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얘만 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오른쪽 밑에 비트맵 이미지로 변환을 누르신 다음에 자, 변환되면 화면이 조금 바뀌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그리고 고스트 2의 A로 나오네요. 네, 뭐 이름은 상관없고 지금 좀 PNG로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0으로 전환을 해볼게요. 자, 다시 3.0으로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전에 저장한 스프라이트를 바로 선택해볼게요. 스프라이트 업로드 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고스트 1번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고스트가 엄청나게 크네요. 자, 일단 고스트가 추가가 됐고 얘만 쓸건 아니고 얘가 그 우리가 잡으려는 어떤 다른 캐릭터와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아까 두 번째로 추가했던 고스트 2를 네, 그 모양으로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스트 선택하시고 왼쪽 위에 모양에서 저기 아래 네, 모양 고르기에서 다시 한번 모양 업로드 하기를 누르고 고스트 2 다시 a.png를 넣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다시 모양은 첫 번째 걸로 바꿔놓고요. 이 고스트는 지금 다리가 없죠? 네, 그러면은
가만 서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붕붕 떠 있는 모습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벤트에서요.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다 놓고, 근데 일단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형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크기를 몇 퍼센트로 정하기 위해서 50 정도로 해볼까요? 너무 크니까. 자, 그리고 얘를 클릭해보면, 아, 조금 줄었네요. 이것보다 조금만 더 작게 해봐도 될것 같아요. 40 정도로 해볼까요? 네. 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상태로 두고, 지금 고스트는 이 정도 위치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다른 캐릭터를 이따가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고스트에 대한 동작을 먼저 정리할게요. 자, 고스트는 이 초록색 깃발 클릭했을 때 크기를 좀 작게 한 다음에, 네, X좌표와 Y좌표를 어디 특정한 곳으로 좀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동작에서, 네, X와 Y를 예를 들어서 X는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뭐 마이너스 160 정도로 하고, 그리고 Y좌표는 마이너스 30 정도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그럼 대충 이 정도 위치에 맞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했죠? 자,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제어해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무한 반복하기를 가지고 와서, 자,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걸 할 거니까 동작에서 네, 몇초 동안, 1초 동안 X는 얼마, Y는 얼마로 이동하기를 쓰면 되겠죠? 네, 시간 조금 짧게 0.5초 정도로 하고 X는 뭐 그대로 있으면 되고 Y만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Y를 약, 마이너스 10 정도로 조금 위로 먼저 갔다가 밑으로 갔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 좀 올라갔지요? 자, 조금 전에 가져왔던 블록을 복사를 해가지고 바로 밑에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올라갔으니까 좀 내려갈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20 정도 올라갔으니까 밑으로는 또 마이너스 50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될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네, 고스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한 동작은 된것 같습니다.